자, 금수저이신 분들 집이랑 차키, 지게, 지아이 지게래. 지갑, 시계, 재산, 뭐 통장, 재산.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메모장에 턱형이라고 인증을 해서 턱형이라고 인증을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증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봐보세요. 이게 통장 잔고를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20억, 27억, 27억, 3554만, 8633억. 이거 주작인 것 같아요. 이거 주작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통장 잔고를 네이버에서 그냥 다운을 받아. 어? 사진 저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 그냥 메모장 하나 켜놓고 사진 찍으면 돼. 별거 아니야. 시간 뭐라고? 왜? 진짜야? 왜? 오늘 며칠인데? 시간 왜? 2017년 11월 7일 12시 3분 27초. 야, 27억이지, 이 새끼. 아야. 야, 진짜야! 홈페이지 전체 찍어서, 저기 잘 보시면 날짜랑 시간 나오는데? 와! 진짜야! 메모장에 탁형, 글씨 써가지고, 저렇게 사진 한 번은 힘들겠죠. 진짜야. 아, 진짜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20억.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나 뭐 보험이나. 아, 그냥 죄송합니다. 자식한테 27억을 그냥 뭐 이제 20살 된 애한테 A7 차를 선물해주고, 통장에 27억을 해주고, 그러니까 예금이나 펀드, 그러니까 집이나 뭐 그런 걸준걸 거야. 시가로 그게 저기 공시지가가 나오는 그런 건데. 어디 사세요, 근데? 어디 사세요? 인천 송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인데 근처네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1차? 아, 삼둥이가 사는 데가 거기구나. 그러면 집값이 10억 할 거야, 아마. 남자예요? 와, 진짜 얘가 진짜 금수저야, 얘들아. 와, 20살 남자. 그러면 부모님도 튼튼하시고. 어? 자,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열렬히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없어요. 카드번호 혹시 알려줄 수 있습니까? 만나자고요?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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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고? 잠깐, 무서워서 못 만나겠는데? 카드번호 알아서 뭐할 거냐고? 돈 훔쳐야지, 이 새끼들아. 당연한 거 아니야? 키랑 몸무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키가 나보다 좀더 크거나 나보다 몸무게가 좀더 나가면 체격 차이가 심하면 제가 싸움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확실하게 물어보고, 175, 70, 합이네, 이 새끼. 만납시다. 만납시다. 자, 일단 전화통화부터 할게요. 번호 주세요. 존나 떨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예? 폰두 개라고요? 충전 금방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이제 마이크 꺼드릴게요. 네.
얘기 좀 하긴 그렇지만 돈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예. 도망하신 분들 제가 몇 분 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이 새끼가. 아, 별거 아닙니다. 예,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우리 금수저분 잠깐 뵙고 이제 이야기 좀 나누고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인터뷰를 좀 금수저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억의 소유자.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와, 진짜 그 부모님이 그 물려주신 돈이라고 하시는데, 아, 물려준 게 아니라 용돈 주신 거라는데 부모님 아직 계시고요, 송도에. 지금 그분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고 있고. 자, 다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저는. 도착했어요. 고객님의 전화 아, 잠깐만. 소리 이후. 아, 잠깐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아닐 거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잠깐만, 야, 이 병신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방송국? 왜? 27억은 사실 에바 적고 7억은 맞아요. 방송국에 그렇게 적혀 있네요. 27억은 에바였고 7억은 맞아요. 27억이 에바라는데 7억이 어떻게 맞아? 그 두 개 다 거짓말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방송 방해 고소죄, 협력하지 않은 죄, 거짓말 친 죄, 공갈죄. 왜냐하면 제 시간을 뺏은 시간 공갈죄, 사기죄, 거짓말 쳤죠. 사기죄 포함되고요. 아, 기름값. 아, 기름값도 이제 고소비용에 청구를 하고, 이제 변호사 쓰게 되면 이제 변호사 비용도 이제 청구를 하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사상으로.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괜찮아. 번호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괜찮아.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야, 병진 새끼야, 너 지금 사람 낚시하냐? 고소죄, 아니 고소죄가 아니라 그 지금 다시 할게요. 여보세요? 아, 다시 하는 거 안 돼요? 야, 너 아까 20살이라 했지. 27억이 어떻게 에바고 7억은 진짜야, 이 새끼야. 그럼 전화를 받아, 이 새끼야. 너 지금 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새끼야 지금 장난해? 어? 사기죄, 공갈죄, 사기죄, 공갈죄, 거짓말죄, 병진 새끼야. 너 전화 받아. 어? 이 새끼야! 전화 받아. 너 진짜 거짓말 아니야. 너 번호 두 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기죄로 니 고소해가지고 공갈범, 공갈죄로 신고한다. 어? 녹음되었습니다. 저 새끼 아니야? 봉고차인데? 야, 참 무서워. 잠깐만. 야, 저기 세웠지, 왜? 어? 왜? 왜 세웠는데, 왜? 왜? 아, 진짜, 나 낚시, 이런 거 원래 안 당하는데. 아니, 거짓말 아니라, 진짜 27억이 너네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 아니, 형님들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 제 목숨, 제 모가지 걸고, 제 방송 인생 다 걸고 주장 아닙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아니 다 걸고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진짜 문장 그러고 문장 왔어요. 야이씨 어 여보세요? 야, 뒤질래? 네. 네. 너 뒤지고 싶냐? 야, 너 빨리 나와. 예? 어디냐고? 부모님 돈이라고요. 제 돈이 아니에요. 부모님 돈이라고? 네네. 일단 나와봐, 일단. 저 인천 아닌데. 진짜 올 줄을 몰랐다고요. 올 줄을 몰랐다고? 네. 너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냐? 너 진짜 나 네 그냥 잡아. 이틀이면 돼. 이틀. 아니
너 핸드폰 번호 알, 내가 너 핸드폰 번호 알고 있으면 그냥 잡는다고. 네 집 주소까지 다 나와. 조회하면.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아까 얼마 있다고? 네. 아까 얼마 있다고? 제가요. 거기서 20%만 보내. 그럼 봐줄게. 네? 네? 20% 보내라고. 어! 너 웃어? 그럼 나는 왜 낚아, 이 새끼야. 니는 되고, 이 새끼야! 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이 새끼야! 아니, 나는 존나 낚아갖고, 여기 앞에서, 지금, 농땡이 피, 그 뭐야, 그 단어 뭐야. 그 단어 뭐냐고, 노가리야, 그 뭐야, 그 노상! 노상이라 그래, 그 뭐라 그래. 너 그때 배달원 잡은 거 봤어, 안 봤어, 이 새끼야! 이틀이나 이틀 만에 잡혔어 이 새끼야. 야, 너 그러면은 너 지금 나 25분 동안 기다리게 했으니까 너 일단 10% 보내 그럼. 네. 10%.